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생들이랄지 이제 큰 공부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각기별로 자기가 공부할 때 책상 방향을 어디 쪽으로 두고 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어디 쪽을 보고 하는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운이 들어오죠. 봅시다. 일단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제 삼합이라고 그래요. 삼합이라고. 몇 살 차이면은 뭐 선도 안 보고 결혼한다. 운동성이 같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책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돼지띠, 토끼띠, 양띠 가지고 다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띠들은 제가 무슨 방향입니다라고 그렇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얘기는 모든 띠들이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띠 아니야! 하면서 쫙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가서는 무슨 방향입니다, 무슨 방향입니다, 이것밖에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또 눌러주셔야 제가 또 힘 이빨 쫙 받아버리니까요.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각기별로 이제 방위를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놨어요. 이것은 고정적입니다. 이 방위는 그냥 코딩된 이런 이제 방위를 배정된 거예요. 자, 북쪽은 쥐띠, 남쪽은 말띠예요. 그리고 서쪽은 닭띠, 동쪽은 이제 토끼띠란 말입니다. 정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시죠. 뭐 오늘 이 시각 정오 12시 정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정오 말 오자를 써서 정오고, 오늘 밤 자정이에요. 뭐 쥐자자를 써서 자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띠는 북북동, 호랑이띠는 이제 동동북, 용띠는 이제 동동남, 뱀띠는 남남동, 양띠는 남남서, 원숭이띠는 서서남, 개띠는 이제 서서부, 돼지띠는 이제 북북서,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어요. 이제 역학을 하면서는 여기는 이제 천상 방향, 여기는 이제 지상. 천상, 지상 이렇게 또 나누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이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서서 북쪽에 천살 방향으로 개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책상을 하고 자냐, 아니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책상이 되겠죠. 사람 여기 앉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야지만이, 예, 하늘에서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자, 보시죠. 이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님, 그리고 이제 옥황상제가 계시는 방향, 또 그러면서 행위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방향. 자, 그러면 이제 이 띠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천살 방향 쪽으로 개 방향, 서서 북 방향 쪽으로 놓고 공부를 하면은 헛짓거리를 안 해요. 딱 이제 정전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방향이 조상 방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띠가 이렇게 되는데 이 방향이 각각 방향성이 달라요. 다른 띠들하고. 이게 이제 네 그룹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네 그룹이. 네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 돼지띠, 쥐띠, 토끼띠는 천상에서 고향이 같다. 고향이 같으니까 운동성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운동성이 같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뭐냐, 이제 조상이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이 조상분들 중에서 막 맷대 이렇게 수없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이 조상들이 자기하고 운동성이 맞는 조상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아?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이 조상들이 이 사람들을 동기감흥이라고 그러거든요. 텔레파시가 아주 선명하게 강하게 이렇게 기운을 주는 거예요. 다른 조상 그러면 운동성이 다른 조상분들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달지 또뭐 이렇게 있달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 여기도 다 조상은 조상이에요. 이런 다 조상은 조상인데 이 운동성이 다른 조상들 이런 조상들은 더 기운은 주긴 주는데 약간 이제 더 약하고 진짜 이제 같은 운동성이 같은 조상이 정확하게 이렇게 천살 방향에서 주고 하늘에 그힘 있는 기운이 쫙그 학생한테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쫙 들어오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도 종류예요. 일종의 공부하는 것도 자 이런 이제 관계성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상 방향을 이제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집이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방, 뭐 여기가 방, 여기가 방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가 이제 들어온 입구예요. 여기가 정중앙이겠죠. 중앙에서 방향을 재는데 이 중앙에서 방향을 재는 것은 이제 집 구조예요. 집 구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집을 설계를 할 때. 이 중심에서 어느 그 사람의 대주의 띠를 놓고 어느 방향 어느 방향 어느 방향 이렇게 배치를 한다. 아니? 이게 있어요. 이거하고 이제 또 맞물려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대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대지가 이건 이제 이건 땅이에요. 대지고 이건 여기는 주택이겠죠. 그러면 대지에서도 대지에서는 그 사람의 대주의 띠도 관련이 약간 또 있지만은 전체적인 이또 이제 풍수로 보는 또 방향성이 또 약간 다르게 있어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제 집을 설계하고 어쩌고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집 안에서 이미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자기가 이 집에서, 방이 여기에요. 학생 방이 여기에요. 공부한 사람 방이.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서 딱 가운데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기 이제 개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 이렇게 쫙 나누면은 여기 집이 개방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책상을 이렇게 놓으시라는 말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방향은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다른 방향들도 위치 그 정확한 어드 포인트만 다르지 똑같은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가시고 보시고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그쪽 방향으로 책상을 두고 있을 때 두뇌가 총명하고 맑아진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호행운의 방향이다. 공부 열라 잘 되는 방향이다. 헛짓거리 안 하고 공부만 열라 한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친구 생각 안 하고 공부를 마음의 안정을 갖는다. 신체가 건강하다. 조상의 은덕이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또 여벌로 적어놓은 내용이거든요. 이 파란 글자 밑에들은. 혹시
시험이랄지, 뭐또 경쟁 관계. 심지어는 저녁에 친구들하고 카드를 치러 가도 됩니다. 그런 얘기도 돼요. 또 운동 뭐 그런 거 있죠. 운동 경기. 이런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큰 면접, 뭐 재판 관계 같은 거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하늘천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몸에 뭐 손바닥에다 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몸 어느 부위에다 이제 써가지고 가시면 돼요. 뭐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다음에는 이제 그냥 일자. 이 일자를 이제 써가지고 가는 것은 일반적인 시험. 그날에, 시험 그날 딱 보잖아요. 그날의 운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험은 그날 딱 보고, 그날 어떤 맡긴 일할지 딱 끝났어. 그러니까 그날 운자가 중요한 거고요. 이 천자, 이것은 면접이라든지 재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면접 봤어. 그날 점수를 줬다 하더라도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 같은 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승자, 오를 승자예요. 이것을 이제 몸에 써가지고 가면 좋다. 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아까 그거하고 좀 별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두가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거 내용하고 같은 챕터로서 움직이는 걸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보시죠. 이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것도 이제 삼합이거든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삼합으로 같은 운동성입니다. 천살 방향. 아까 설명했죠? 이거 남남서다. 이거예요. 신자지랑 해묘미예요. 여기입니다. 양방향, 양띠 방향. 이쪽에다 방향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은 아까 같은 결과를 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랑이띠, 말띠, 개띠에게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인호수를 해요. 이것도 이제 또 삼합이에요. 이제 운동성이 같은 거예요. 아까 운동성이 같은 거, 같은 천상에서 같은 고향 출신이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그분들은 어느 방향이냐? 이 소방향이에요. 이렇게 소방향에다 쫙 보고 하면은 좋다. 이런 얘기고요. 자기 이제 방향 보시고, 자기 이제 쭉, 멈춰놓고 한번 쭉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유추 해서, 뱀띠, 닭띠, 소띠가 이게 또 삼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의 방향은 용방향이에요. 용방향, 이 방향입니다. 이제, 동동남 방향이죠. 이 방향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